안녕하세요. 리모네 공방의 리모네입니다. 저 오늘 수리해 볼 기기는 초대 게임보이가 되겠고요. 증상으로서는 이제 액정 불량으로 제대로 화면이 표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번에 액정을 교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존 액정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넣고요. 보게 되면 오른쪽 편에 이렇게 줄이가 있고 액정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조된 백라이트 액정 킷에는 이렇게 버튼이 포함된 전면부가 있고요. 그리고 백라이트 액정과 드라이버 보드가 있습니다. 리본 케이블이 있고요. 양면 테이프가 존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라스 커버가 있는 킷을 주문을 하였습니다. 이제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액정 커버를 교체를 해줄 텐데요. 기존에 달려있던 액정보다는 조금 더 새로 교체되는 액정 커버 쪽이 빈 공간이 넓기 때문에 액정 커버를 제거를 하고 이 여분의 이 공간을 조금씩 잘라줘 내 주어야 됩니다. 여분의 공간을 잘라낼 때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제 액정 커버가 잘려진 부분을 어차피 다 가려주기 때문에 적당히 자르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정 지지대 쪽에서 아마 이게 사출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끝부분을 조금 잘라내 주셔야지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라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기존에 콘트라스트 조정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에 살짝 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방해가 돼서 스위치가 좀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제 이 부분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액정 지지대에 액정을 고정시켜 줄 텐데 포함되어 있던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액정을 준비를 하시고 지지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홈이 빠져 있는데요. 그 부분에 맞춰서 액정도 최대한 우측 하단으로 맞춰서 고정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면 테이프로 액정 보드를 고정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액정을 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이 완료가 되었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밝은 액정이죠. 해상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좌측에 콘트라스트 휠을 돌리게 될 경우에 밝기 조절이 되는데요. 이제 컬러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몇 가지 컬러 셋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서는 오리지널 집이와 똑같은 흑백이고요. 여기서 컨트라스트 버튼을 눌러줬을 경우에 이렇게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컬러 셋이 변하게 되고, 두 번째 컬러 셋 같은 경우에는 게임보이 컬러와 유사한 컬러가 표시가 됩니다. 또 하나의 이 백라이트 킷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화면을 조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OSD 버전인데요. 컨트라스트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을 경우에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밝기 조절이라든지, 그리고 혹시나 액정 위치가 맞지 않으실 경우에는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픽셀 이펙트를 변경할 경우에 기존에 있던 순정 게임보이와 유사한 화면이 표시가 되고요. 픽셀 모드의 차이로서 상당히 다른 효과의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배터리 디스플레이인데요. 좌측 상단에 배터리 표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공장 쪽이라 할 경우에 가장 초기 세팅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게임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상 같은 경우에도 거의 표시가 되지 않고 아주 뛰어난 화질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컬러셋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게임보이 컬러와 유사하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